자, 저기 공문 4 볼까요? 마지막에. Mom, I rarely see that these days. 아, 엄마, rarely란 말의 뜻은 뭐야?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뜻으로 비슷한 단어 뭐 seldom 또는 hardly랑 함께 사용하죠. 거의 멈마지 않다. 자,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rarely, seldom, hardly는요. 우리가 이거 부정어긴 해요. 부정어. 거의 멈마지 않는다는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이는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부사와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일반 동사 사보다는 앞에 만약에 비동사 같으면 비동사 뒤에 쓰이겠죠? 나는 거의 아빠를 요즘에 못 봅니다 라는 뜻이죠. 그는 매우 바빠. 그다음 he is out. 그는 밖에 계셔. 뭐 하면서 밖에 계셔? making money. 이때 making은 돈을 버시면서라는 뜻으로 이때의 우리가 항상 ing는 1번 동명사냐 2번 현재 분사냐 요것 중에 구별하는 거죠. 가장 구별하기 쉬운 건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는 밖에 돈을 버는 것, 돈을 벌면서 있어 라는 뜻으로 뭐뭐 하면서 라는 현재 분사겠죠. 여기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밖에 그의 모든 그 사업으로부터 사업에서 돈을 버느라고 돈을 벌고 계셔. 그랬더니 그는 마이더스의 터치 손길을 가지고 계시군요. 마이더스의 손을 갖고 계시군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 마이더스 터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가서 첫 번째. 슬레노스 was Dionysos' teacher. 슬레노스는 디오니소스의 선생님이다. 어느 날 슬레니우스는 너무 drank too much, 너무 많이 마셨고, 그리고 got lost. get lost는 길을 잃다죠. 길을 잃다. 길을 잃었다. 자, 길을 잃었다. 자, 그리고 나서 then King Midas found him. 그 마이더스가 그를 발견하였고, kind to him, 그에게 친절하였다. 이때 그라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그죠? 슬레니어스죠. 자, 디오니소스는 thankful은 뭐야? thankful 감사해 하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해 하다라는 때는 be thankful to라고 전치사 to가 쓰이죠. 누구에게 감사해 하다. 그러니까 마이더스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말했다. said that, 이때 that은 그렇죠. 접속사. 그가 allow는 허락하다는 뜻이죠. 허락해 줄 거라고. 뭐를요? 마이더스에게 하나의 소원을 허락해 줄 거라고 말했다. joyfully, 아주, 어떻게, 기쁘게, 라는 뜻이죠. 기쁘게. 기뻐서, 마이더스는, ask는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ask 다음에 for가 들어가면, 무엇을 요청하다는 뜻이죠. 어떠한, 뭐를 요청했습니까? power, 능력을 요청했는데, 모든 것을 바꾸는 거. 자, 이때 재밌는 게, turn A to나 또는 into를 씁니다. B. 그럼 이게 뭐야? A를 B로 바꾸다. 한 뜻입니다. 근데 이제 A에 해당되는 게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B가 골드입니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everything 다음에 he would touch가 왜 이게 뭡니까? 자, 이때는요, everything과 he 사이에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뭐
대신아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가 같은 관계 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이 생략돼 있죠. 이 뒤에 그가 만질이라는 의미일 수 있는 목적어 생략돼 있는. 자, 그래서 일단 그러한 형태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아시고 해석하시 보면 어떤 그 능력을 부탁했는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것,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때 to는 전치사죠. to. 자, 금으로 바꿀 능력입니다. 그럼 이 능력인데 바꿀 능력이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이죠. 바꿀 능력, 뭐뭐 리을로 끝나고 앞에 명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형용사 용법 쓰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의 wish는 come true는 뭡니까? come true는 그렇죠? come true는 뭐야? 그 사실이 되다 또는 현실이 되다는 뜻이었고, Midas는 매우 excited, 흥분을 받았죠. 그의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흥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간에 however 나 멋진다 이거를 먼저 해석한다. 그러나 곧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나 곧 그는 unhappy, 불행하게 되었다. 무엇을 했을 때? 그가 봤을 때죠. 그의 음식이 이때의 turning. 참 재밌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거 지각동사라고 부르죠.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쓰인 뒤에 그의 음식이라는 목적어. 우리 지각동사 뒤에 우리가 원래 이 자리는 그냥 못쓸수 있고 편이라는 원형도 가능한데 바뀌고 있는 걸 봤다는 뜻입니다. 목격한 거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우리 항상 알아두세요. 해석이 못 맞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버려서 동명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얘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음식이 골드로 바뀌는 걸 보았고, 저녁 테이블에서 했을 때 불행했다. 이분은 심지어 그의 딸이 뭘로 바뀌었어? 금으로 바뀌었다. 마이다스가 그녀를 터치, 만졌을 때. 자, 뭐 그런 정도로 사용이 되겠고. 자, 오늘날 마이다스 터치는 또 이게 한번 나옵니다. is used to. 기억나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뭐하기 이때는 그렇죠. 정말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무엇과 구별한다? 똑같은 형태인데 be used to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렇죠 여기가 동명사가 들어가는 것과 보다시피 여기에 to 뒤에 원형이 들어간 것과 완전히 달라요 위에는 이거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to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뒤에 뭐가 쓰여있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to 부정사죠? 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알아두셔야겠죠? Midas의 touch라는 것은 이용되어집니다. describe,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위해서. 뭐를?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누군가입니까? making. 이 making도 돈을 버는 누군가입니다. 뭐뭐 하는. 이게 뭡니까? 현재 분사죠? 자, 뭐를 하는, making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버는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여기도 재밌는 거. 뭐가 이렇게 자꾸 재밌냐고? 이 summon과 making 사이에 얘를 뭘로 보고? 선행사로 본다면, 그죠? 얘를 선행사로 본다면, 그 뒤에 summon 뒤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who, 그 다음에 단수니까 is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자, 이 과정을 왜 하느냐?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뒤에 이 메이킹 자리가 메이킹이 되느냐, 아니면 과거분사 메이드가 되느냐, 우리가 서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왜냐면은 동사가 두개못 들어가니까 현재 분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실제 앞에 이거 두 개로 구별을 해서 뭐 컨테인드다, 인클루딩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어요. 요거를 구분하려면 앞에 쓰이는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명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진행에 뜻일 때는 현재 분사인 ing. 반면에 되어지거나 당하는 의미, 수동이거나 완료는 과거 분사. 근데 이거는 구별을 혹시 못할 때는 그 단어 사이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돼 있다라고 해서 말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 다시? 자, 마이더스 터치는 그 어떠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진 어떤 사람이야? Who is making? 돈을 버는 사람이죠. 많은 돈을 어디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여기도 보면 볼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everything이라는 문장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가 하는 뭔가가 뒤에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많은 돈을 버는 그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해 이용되어진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설마 이게 끝인가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본문 4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